뭐 태그를 탈수 있고 또는 권익위험 탈 수도 있어. 매달려 가지고. 그 시각 승윤 씨가 잠에서 깼나 본데요. 별로 나보다 키도 안 큰 것 같은데 그래 시기 맞춰. 많이 안 다쳤어? 아, 그래. 어우, 다행이야. 아, 그래. 이건 뭐예요? 내가 아침에 만든 운동 도구야. 이걸 아침에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움직거리는 철봉이니까 허리 운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으쌰! 으쌰! 야, 이거 움직이니까 그렇지. 운동이 더 되네요. 이렇게 운동도 되고 딱 스트레칭도 되고. 아, 원래 운동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몸을 보니까 운동하신 몸이신데요. 예전부터 소식 때부터 계속 해왔어 꾸준하게. 그죠? 어쩐지 1년 아닌가 이거 수십 년을 했으니까. 야, 여기에도 근육이 있네요. 보통 여기엔 근육이 잘 없는데.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자연인. 이후의 일과는 대부분 다양한 나무와 작물들을 둘러보는 일입니다. 이게 다 호두나무야. 호두나무요? 이게 호두예요? 호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두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 따봐, 저기. 요거, 요거, 요거. 그렇지. 안에 들어있어. 이거 만지면 손에 물이 들어, 이 호두는. 우와! 이게 호두야. 아, 이렇게 생겼구나, 호두가. 아, 맨날 저 이 안에 것만 보니까 몰랐어요. 이게 호두야. 이렇게 열매처럼 열리는데. 자, 이제 만지도 돼? 네. 그럼 이 안에 호두가 들어있는 거죠? 응, 호두가 들어있지. 안 까져 그래가지고는 두들라에다 이빨 다쳐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이빨 대단하네. 제가 한테는 차력을 좀 승희 씨, 배가 고팠는지 무작정 입에 넣어보는데요. 아, 그럼 먹으면 어떡해. 호두 껍질을 또 까야 되는데. 떼울지? 없어. 호두를 이렇게 땄으면은 이걸 까버려야 돼, 이게. 아. 욕심도 많고 성질도 급하니 이걸 어떻게 먹어서 그래. 이게 이제 먹어봐, 쓴가. 그게 호두지, 그래. 아. 이제 고소해? 예. 쓴 맛 다 가셨어? 예. 맛있네. 와, 여기 포도가 있네요. 몇 포기 먹으려고 심어 놓은 거야. 포도는 그럼 이게 다예요? 응, 다지. 야, 이게 포도가 다니까 이 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네요. 약을 안 쳐니까. 네. 달기도 달지만 야들이 약을 치면은 절대 안 달라도 저 안 달라도 농약을 치면. 아, 약을 치면. 그러니까 약을 안 쳐니까 이놈들이 내 먹기 전에 저들이 당근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내 한 송이 따줄게. 아. 야. 한 먹어봐. 맛있겠다. 네. 따라. 어우, 맛있어요. 어우. 달디 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바닥에 있는 것도 이거 도라지꽃 아닌가요? 맞아, 도라지꽃 맞아. 도라지꽃 용어야 하네. 뿌리에 영향이 없을 시기니 도라지 역시 뿌리보단 다른 걸 이용하는데요. 아버님, 그게 뭐예요? 도라지꽃 말린 거야. 이거 이뻐. 이거 도라지꽃 말린 가지고 차오르면 색깔도 좋고 향도 좋아해. 도라지는 뿌리뿐만 아니라 꽃에도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답니다. 조금 있으면 색깔이 파랗고 예뻐져. 아, 이게요?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는 시각, 그늘 밑에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아, 좋네요. 찬란해. 네. 야, 이건 무슨 차인데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도라지 꽃잎차. 도라지 꽃잎차.
산중에 있는 자연인만의 피서지로 향하는데요. 그때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른쿨이야. 마요? 응, 마. 이 마른쿨이야. 그러고 여기 이제 마를 번식시킬 수 있는 마 열매야. 아, 이게. 그게 씨앗이에요? 어, 이게 씨앗이. 새들이 먹고 떨어뜨리면은 번식이 잘 되는데, 이게 새들이 안 먹고 그냥 잔소로 떨어지면 번식이 잘 안 돼. 요 안에 이제 익으면 요 씨앗이 들어있어. 요 안에서 이제 여기 떨어지면서 바로 이제 나는 거야. 그래서 마 산마가 귀한 거야. 그럼 이거 귀한 거네요? 어, 귀하지. 집에서는 재배도 되는데, 재배는 산마하고 틀리지. 요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어, 마는 쿨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능쿨 따로 내려가야 돼. 거기 기다리고 있어. 네. 귀한 산마를 만났으니 뿌리를 캐보기로 하는데, 풀숲에 뒤엉켜 있으니까 상태를 가늠하기가 힘들겠는데요? 큰 놈이에요? 큰 것 같기도 하고. 마가 꽤 깊이 박혀 있죠? 어, 마는 직경으로 내려가는 건 캘라그라면 힘들어요. 직경으로 내려가는 거는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6, 70cm까지 들어가니까. 오. 이게 마야. 이 마가 굉장히 연해서 잘못 건드리면 똑 떨어져. 나왔어. 자, 성시 받아. 네. 오! 이야! 야, 엄청 크네요? 오, 크진 않아. 우와. 자기가 걸어 다니는 식물이 있어. 이 식물이 걸어 다니는 거야. 걸어 다닌다고? 걸어 다녀. 그지 말았지? 네. 아까 그 캔자리에서 자랐잖아? 네. 자르면은 아무도 안 캐면은 내년에 새싹이 나올 때 여기서 뿌리를 박아 옆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이 영양가를 빨아먹고 옆으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식 위동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식하는, 이식, 걸어다니는 식물이야. 위동해. 아, 그걸 걸어다닌다고 표현을 위동한다고. 하는구나. 자기 스스로 이동을 한다니까, 위치를. 마가 사람 몸에도 좋잖아요. 위, 당뇨, 폐, 이런 데 좋다는 성분을 알기 때문에 내한테 조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주 이걸 가을이 되면 찾아다니면 캐먹는 편이야. 아, 폐도 좋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생으로도 갈아서 먹을 수 있고. 갈아서? 또 구울 수도 있고 쪄 수도 있어. 구워서 먹나 쪄서 먹거나 맛은 고구마 먹는 맛이야. 비슷하다 이래나. 아. 뜻밖의 수확을 뒤로하고 다시 발길을 재촉하는 두 사람. 먼 길 여정에 심심할 새 없이 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어, 이게 잣이야. 잣. 오, 잣이요? 오, 여기 그냥 막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나 봐요. 이게 보마 그냥 솔방울 같은데. 네. 봐, 나오잖아. 오. 솔방울 같은데, 메디메디에서 나와. 이야, 많이 들어있네요. 한정 없어, 하나에. 오. 잣 열매가 눈에 띄는 걸 보니 머지않아 가을이 올 모양입니다. 그 껍질째는 뭐가 돼? 아, 요. 원래 작겁지 않까? 하얀 속살이 나왔네요, 요거. 탁까. 어우, 고소해. 아, 밖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이렇게 계곡이 있네요? 여기가 나만의 비밀 장소야. 와. 물 깨끗하지? 예, 오, 좋아, 지금. 우와, 마음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이거 신발을 벗어야 되겠는데요? 어, 벗어. 최고. 이야, 시원하다. 여기 뭐가 있어요? 다슬기. 다슬기요? 어. 보이세요, 그게? 다 보이지. 식판이 붙었잖아. 아, 그 새까만 거고 까만 거 고른 게 다슬기예요? 어우, 나도 한번 잡아야겠다. 어우. 아, 요건 돌이구나.
더위를 식힐 자연인만의 공간, 늘 혼자였던 이곳에 함께하는 이가 있으니 오늘은 평소 하지 못했던 걸 해볼 생각입니다. 다슬기 잡고 있어봐.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가볼게. 재밌는 거요?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